대기실에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티를 하나씩 입으셨대요. 아 정답! 큐티, 프리티, 기티까지 입은 있지!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있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있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미치 반가워요. 나시아이로 돌아온 있지입니다. 미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번 활동도 화이팅해요. 화이팅! 오늘도 미치를 위해서 멋있는 무대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우, 네, 신곡 Not Shy 제목만 들어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신곡 Not Shy는 사랑을 주제로 한 곡인데요. 뭔가 사랑 또한 엔딩 상관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당당하고 파워풀하고 리듬감 있고 또 자랑스러운 저희 곡입니다. 오, 와우. 네, 그럼 포인트 안무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포인트 안무가 또 이번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인 깜짝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선 보자기로 딱 펴주시면서 가슴 롤링을 해주시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좋죠, 좋죠. 하나, 둘, 셋, 넷. 분, 나, 샤이, 나네. 오! 네, 이번 신곡 주제가 당당한 사랑 고백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서로에게 숨겨뒀던 비밀 고백 하나씩 당당하게 말해볼까요? 저는 리아 언니의 조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밤에 새벽에 냉장고에서 예지의 탄산음료를 약간 슬쩍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저는 류진이의 닭가슴살을 빌려 먹으려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걸 보고 제가 대신 버려졌습니다. 미담인 척. 네. 저는 유나가 차에서 다리를 벌리고 자길래 그걸 오므려뒀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채령 언니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가같이 자고 있어서 뚫어져라 쳐다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너무너무 기대되는 있지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허찬미 씨 무대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더 멋있어진 있지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